시간에서 왔는데. 네, 먹고 놀는데. 예, 큐. 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5장 8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제가 두 절만 여러분에게 반복해 올립니다. 8절입니다.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데세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라의 온 땅에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 빼앗은 성읍들에게서 없애고 또 여호와의 양식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복의 비결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많은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회복을 받아야 되겠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가 14장에는 개혁을 일으킵니다. 100만 군대와 300병거를 딱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물리치고 승리하고 딱 돌아오는데 오데세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선지자 입을 벌려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잡아자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이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께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거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오데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오늘 8절을 보면 아사가 마음을 강하게 했다고 했어. 강하게 하고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없애고 재건하고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 가운데서 나와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온 자가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귀가 멍서 듣지 못함이 아니오 팔이 짧은 걸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 뭐가 죄악의 담이 있더라. 에레미야 5장 25절에도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곳을 막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머리에 딱 하나 눌러놔도 우리는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아사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가진한 것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지금은 무슨 뭐가 우상이에요?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만몬이 짐심, 탐심. 하나님보다 더 물질, 하나님보다 세상, 하나님보다 물질. 이런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만몬이 짐심, 돈심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모든 것들을 제하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어떤 역사가 되냐? 인권이 회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가 힘쓰고 애쓰고 안 해도 때가 되면 오늘 우리 김미경 목사님이 열심히 하니까 돈이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누구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회복이 되어야 될까요? 그래서 여기 아사왕이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에루살렘에 모이고 그 달에 노력하고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를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또 뭐가 회복이 되어야 될까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지금 코로나를 나여 예배가 다 죽었습니다. 지금 성전에 모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유튜버가 웬만한 사람 다 유튜브를 하고 있고 유튜브로 시청을 하고 이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참 예배.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참으로 거기 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드린 너희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해봐야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오늘 15절 온 유다가 맹세를 기뻐하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화를 주셨더라 그랬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근심 걱정이 염려 있으면 주님이 일할 수 있어요? 아니요. 평안이라는 것은 뭐예요? 평안하면 영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관계가 회복이 되면 인권의 복이 오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 뭐가 온다? 영권의 오고 영권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역사? 그래서 이제 이 아사가 제일 큰 일을 한 것은 오늘 16절에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장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목상을 짓고 빠기도록 신했다야 불살랐다 그랬어요. 이 아사는 종교개혁을 위해서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데 엄마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가감하게 엄마의 그 폐후의 태후의 자리를 가감하게 폐하고 그 섬겼던 것들 다 불살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보면 그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느니라. 우리 뭐예요? 물질의 물질관이 바르게 돼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이 물질관이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아, 네. 어디 가서 그냥 돈 준다고 그러면 그냥 가서 그냥 줄 서서 여기 인천에 그런 데가 있어요. 돈 주고 쌀 주면 거기 그냥 몰려다니고 또 어디 가면 또 뭐 돈 주고 목회자들이 쏠려다닌다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너희가 말세가 고통할 때에 이르니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뭘 사랑하?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배역하고 조급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모양만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빨리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아사왕이 구별하는 거 하나, 우리가 어떤 물질이 뭐 부모에게 어떤 유산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거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요. 11조 같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자기가 그 부모에게 받은 물건 구별하고 자기 물건을 구별해서 드렸더니 네.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 시대. 지금 저 북한의 김정은 계속 미사일을 쏘고 올리고 있잖아요. 혈관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 시대지만 그때 다 전쟁이란 거예요. 생명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관이 바르게 되고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바르게 심을 때 물권의 복이 온 줄 믿습니다. 공동서의 8장 9절에 보면 8장 우리가 12절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받을 터이니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드리는 자가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그럼 감동을 제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진 건 없는데 거기 하는데 참 더 힘든 교회야. 근데 여름인데 에어컨이 없어. 또 겨울에 히터가 없어. 추워. 근데 마음을 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네. 고린도서 9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적게 심자 적게 거둘 것이요 많이 심자를 많이 거둘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서 9장 10절에 보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먹을 것을 주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돈을 벌어서 얼굴을 받았어요. 내가 벌었어요? 내가 벌었어요? 내가 벌었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버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우리 건강 지켜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그 물질을 주셨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을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심을 것을. 네. 내가 심는 게 아니라 내가 심을 것을 주신다고 하나님. 아, 네. 심을 것을 주사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시나 하나님. 아, 네. 내가 그 은혜를 알고니와 로마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되면 우리를 부유하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영성 회복이 돼야 돼.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이 돼야 돼.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야 되고 한국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고 남북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 우리 정광 목사님 하신 분이 예수 자유통일 뭐 예수 자유통일을 이루자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 가지만 회복이 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근데 지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약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마지막 때면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을 이용하는데 이 내 백성들 그것을 좋게 여기느니 너희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랬어요. 우리 주님 오실에 가까워 계시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출현하고 있잖아요. 자칭 자기가 예수요 자칭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요 우리나라 자칭 예수라고 자기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사가 한 사람이 우리 요시 제가 한 장 읽고 말씀 마칩니다. 14장 11절에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누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뭐 총으로 무기로 이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11절 아사가 배현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는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아사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르게 기도할 때 그들이 다 도망갔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내가 빨리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공의와 진리를 구한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죄를 벗나겠다라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나라 민족이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